역시 이제 고기를 이제 숯불에다가 오늘은 또 숯불에 딱 그어주시네. 순자, 순금이 너네들 또 하나씩 줄까? 순금이 저 녀석은 아는 체를 안 하니까 안 줘야 되겠어? 순자는 착하고 아는 체 했으니까 주고. 닭을 갖다 화로에다 구우면은 순금이는 완전히 땡잡겠는데도 뼈다귀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얘는 원래 뼈다귀 먹어도 되나? 닭뼈는 안 주는데 우리. 위가 빵꾸 난다고. 순금이 니께 아닙니다. 저기 닭을 지금 손질을 하고 있지만 너줄게 아니야. 너줄줄 알고 있지? 그래도 조금 주지. 순금이 우리 순자는 착하니까. 순자는 착하니까 조금 줘야지. 저는 오셨나 보다. 앉아. 오, 딱 엎드려서. 매일 조금씩 먹는 건 괜찮아요. 한꺼번에 많이 먹을 특징이 없는데. 저도 여기서 하고 회사에서 회식할 때 빼고는 안 먹어요. 나도 옛날에는 술을 엄청 먹었어. 근데 이제 술 먹으면 죽었지. 어디 아프신가요? 그럼. 어떻게 안 좋은데요? 아이, 직구직전에 나 매출을 왔었잖아. 그니까요. 한번 쓰러지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더라. 하여튼